손 한번 줘보시겠어요? 아, 아직 애기네요. 아, 크리스핀. 아, 참고 자료가 왔습니다. 원래 집이 네. 되게 낡은 집이에요. 이대를 네. 하기 전에 이런 상태였고 셀프... 직접 하신 거예요? 와, 진짜 잘하셨다. 와! 오마이갓! 와! 전문가예요, 사람들인데? 아, 인테리어 하시는 분 아니었어? 이거는 자격증 이런 게 있는 거예요? 아니요, 모르겠어요. 전 좋아서 그냥 한 거기 때문에. 와, 진짜 그게 네. 더 대단한 거 같은데. 제가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아, 마술도 이제 손으로 뭔가 한다거나 그리고 사실 제가 취미로 옷을 만들거든요. 우와!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분이시네. 바느질을 하고. 아, 진짜요? 네. 오늘 이 바지는 제가 만든 옷이에요. 바지를 직접 만드신 거래요? 이런 겁니다. 네. 전 테일러링을 좀 취미로 하고 있어서. 되게 손재주가 진짜 많으시다. 네,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좋아하고요. 와, 그럼 이제 제 거. 네, 좋아요. 아, 전 1번. 왜요? 그렇게 누군가를 엎어뜨리기에는 좀 연약해 보이시는 좀 강단 있어 보이지 않아요? 아니 강단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몸과 마음이 이게 그 안 되니까 따로 놀 것 같아서 2번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, 한복은 잘 어울릴 것 같고. 그래서 정답은? 1번 맞죠? 네. 아, 저 이거 잘 맞춰요. 뭐예요? 한복 모델? 이건 이제 올해 한복 모델 선발 대회가 있어서 나와서 올해? 네네. 아. 나가서 이제 런웨이 했었고. 네. 오. 아. 왕비 같이 생겼네요. 오. 오. 와. 오. 와, 진짜 잘 어울려. 와, 너무 예쁘다. 와. 와, 이거 되게 예쁘다. 와, 이거 되게 예쁘네요, 한복이. 아, 한복이. 아야야야. 전체도 다 예쁘신데. 예쁘신데. 좋다. 다 예쁘신데 여기 한복도 되게 눈이 들어오고. 아유, 덥네요. 더위를 많이 타시나요? 아, 아니요. 부끄러워가지고 지금. 아, 그래요? 아, 저 잘생긴 분 앞에 계시면. 잠깐만요. 저 잘생긴 분 앞에 계시면. 되게 영혼 없으신데? 우선이 두고 온 거 아니죠? 농담이에요. 두 사람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만보기 쉐킷 아.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어머! 게임 규칙. 만보기를 허리에 찬 후 플레이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. 노래가 끝나면 더 높은 숫자가 나온 사람이 승. 콜. 아니, 아까 봤을 때 너무 잘하시던데? 이거 어디 달아? 아니, 그 주머니에 달면 되겠죠? 네, 이렇게. 어. 좋아요. 네, 해보시죠. 남자분 왠지 귀여우실 0이에요? 것 같아, 몸 치니까. 아, 0이에요? 0 맞아요? 0. 아, 소개팅 정말! 아, 이거 춤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이거. 같이 춰요. 아니, 못하시네. 왜? 아니, 뭐 노래가 멈춘 거 같은데. 아, 그 지금까지? 아, 네. 몇이에요? 근데 얼마 안 됐어. 저도 8? 아! 이겼네요. 마술사. 아, 아니에요. 저 봤어요. 아까 엄청 흔드는 거. 24개 이겼어요, 일단은 제가. 아, 제발. 아, 이거는 왜요, 왜요? 팔씨름 하기. 제대로 해야 재밌는 거 알죠? 아, 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그러면 양보 없이 어쨌든 또 손을 잡긴 하네요. 예. 그러니까. 아, 그게 목적이구나. 그렇죠. 아, 그렇다. 너무 양보. 아, 이게. 저 자연스럽게. 아우, 잡았다. 어휴. 저 자연스럽게. 오창 씨 자세 나오시는 거 같은데. 아니에요. 네.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, 편하게. 시작. 지금 너무 센 거 아니야? 잠깐만.
나 여자분이 많이 센가 봐. 어 근데 실제 지는 거 같은데 지금? 저 너무 센 거 아니야? 잠깐만. 잠깐만. 아 그래도 내가 나쁜데. 아 미안해. 아 미안해. 아 이거 왜 이거? 그럼 다시 한 번.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잘 흔들 수 있을까? 이거 또 음악이. 내 집 뭐였지? 내 집 춤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. 아 이게 뭐야? 그러니까 되게 귀여워. 너무 매력 있어. 귀엽게 춤추는 매력. 아. 아 끝났습니다. 아. 아 이겼습니다. 와 잘 흔드시네요 진짜. 아 제가 이렇게 잘 흔드는지 몰랐어요. 40일. 네 이겼네요. 네. 마음이 아픈데 이런 거. 아 서로 자신 있는 성대모사하기. 성대모사 오, 어렵다 좀. 아 근데 뭐 둘 다 목소리가 좋으시니까. 아 쌀 수 있어. 쌀 수 있어. 놀랐어 놀랐어. 쌀 수 있어. 쌀 수 있어. 쌀 수 있어. 쌀 수 있어. 어머. 아 진짜 저도 되게 덥네요. 되게 당황하신 것 같은데. 아 놀랬어요. 진짜 쏠까 봐.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. 아. 아 그럼 이제 우천 씨. 아 파스타 이선균. 아 근데 목소리 자체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오늘 첫 번째 노래라. 어 뭐야 진짜 비슷해. 오늘 첫 번째 노래라. 봉골레 하나. 와. 야 빨리빨리 안 만들어? 야 빨리빨리 안 만들어? 어 진짜 잘 어울려. 오 진짜 봉골레 하나. 네 아 좋네요. 제가 자켓을 좀 벗어도 될까요? 이제 아, 와서 네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켓을 좀 벗을게요. 아 바지가 너무 완전 하이웨스트죠. 너무 올려 입은 거 아닌가요? 아니, 근데 더워가지고 그래서 조금 네 좀 이상하죠? 네. 아, 피순이 아, 절대 이상. 네. 아, 네. 키워드 카드예요. 아, 네, 그럼 저희 하나씩 뽑을까요? 네, 제가 읽어드릴까요? 네.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장거리 연애는 어느 정도 거리이다. 물음표. 저는 국내 아니면 돼요. 국내 아니면 된다. 네. 솔직히 해외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국내 네. 아니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. 우창 씨는? 저는 장거리 연애를 해보긴 했는데 네. 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건 아. 있어요. 네, 웬만하면. 어허. 근데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도의 그런 거리는 사실 저도 중요하진 않아요. 그렇습니다. 다. 네. 나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 혹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다. 어떤 사람이 좋아요? 말을 들어주는 사람? 말을 하는 사람? 아 어렵다. 겸비된 사람. 겸비된 사람? 네. 저는 어떤 사람 같아요? 근데 되게 말을 하시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또 잘 들어주실 것 같아. 성분이 너무 매력적이다. 근데 아까부터 봤었는데 되게 경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. 아 정말요? 네네. 감사합니다. 저는 들어주는 사람 좋아요. 아, 들어주는 사람. 네. 어떤 편이세요? 잘 들어주세요. 아, 그래요? 아. 그렇군요. 저 귀를 열고. 눈이 귀를 눈빛 한번 봤어요. 이게 거의 모든 와, 거를 한 방에 보여준 거 아니에요? 너무 매력있다. 이렇게 귀를 넘기면서 매력도 어필하면서 에? 잘 들을 수 있다의 귀, 그리고 널 쳐다보고 있다의 눈빛까지. 네. 네가 원하는 여자는 나다. 약간 이런 느낌. 남자의 그러면 이상형이라 해야 되나? 남자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
무인도에 혼자 네. 보내도 안 굶어 죽을 것 같아서. 생활력 강한. 아, 어. 또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저희가 약간 좀 그런 마인드를 살고 있거든요. 아, 마술하셔서? 아니, 그런 마인드를 살고 있는데. 아, 전, 네. 호창 씨는 여자, 여성을 볼 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네. 웃을 때 이쁜 여자. 아, 진짜? 웃을 때 광대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분이요. 한번 웃어보시겠어요? 네, 아, 다 광대가 있으시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그게 저는 확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와요. 아, 아 광대 좋아하시구나. 저도 광대가 좀 커가지고. 네. 제 광대는 어떤가요? 아, 어? 광대 얘기하다가 끝났어요. 아직 시간 안 됐어요. 아, 진짜? 네. 아, 4분 남았네요. 네, 4분. 4분 남았으니까 4분 더 드릴게요. 마지막 인사는 4분. 야, 그렇지. 처음이야.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? 첫인상이 어땠어요? 첫인상이요? 네. 되게 그 이뻤어요. 이뻤는데 어땠어요, 제 첫인상? 인상이 되게 좋으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오늘 내려가시는 거예요? 아니요, 오늘 이제 친오빠가 서울에 있어서 오빠랑 이제 놀다가 내일 아침에 내려가요. 오늘 너무 많아서 즐거웠고요. 네. 초콜릿 잘 먹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좋다. 아, 이럴 리 없는데? 아, 진짜 좋아. 이거 진짜예요. 어? 진짜? 어? 아, 진짜? 어, 이 정도면 진짜로요? 아니야. 아, 진짜? 그렇게 호감을 아니, 이 정도면 표시했는데? 어? 아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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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 출시됐나? 왜 저 뭐야? 이번 확인한 거 효과. 예. 누르시면 안 돼요, 또. 또 영상 찍어서 보내시려고 하고. 이것도 있어요, 이것도. 분위기 쌓여지니까 기운으로 약간 써요. 아니. 야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깜짝 놀랐네. 어, 녹화가 녹화 때린다. 이거 왜 맨날 뭐 이렇게 녹화가 돼? 왜 이렇게 돼? 왜 맨날 이래, 이거? 전송했어요, 또? 예, 전송했어요. 뭘 또 전송했어요? 이분한테? 네. 아이고, 나중에 잘 좀 얘기해. 무슨, 아니, 도라이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왜 그래? 아유, 나 참. 잊지 못할 추억이 되시겠다. 이렇게 되면 우창 씨도 안 받는 게 좋은 건지. 안 받는 게 낫죠. 같이 안 받는 게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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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요. 야, 정신의학 이혜준 선생님이 단독으로 최종 결과를 맞춰줬습니다. 장거리 연애도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만나보기도 전에 장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셔서 장거리 연애를 해보긴 했는데 네. 아,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건 있어요. 네, 웬만하면 연애를 하게 된다면 한 번쯤 부딪힐 것 같았어요. 그게 가장 큰 이유였을 것 같았어요. 사실 만약에 안 받는다면 그렇죠. 김우창 씨가 전화 받지 않은 이유. 나연 씨가 정말 매력적이고 말도 잘 통해서 좋은 느낌을 받았지만 장거리라는 게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. 아, 제가 장거리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서 아주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.